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가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구약 4000년은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300여 회나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탄생하셨습니다. 30세가 되도록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는 가운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될 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형체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의사 누가는 기록하기를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주야를 줄이시면서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받았는데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기록하기를 성령의 권능으로, 따라하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일어서셔서 봉독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지금 임하여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 하나님이 입을 열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빛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가난이 부여로 추가 미로 순식간에 변화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빛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빛 대신 구원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내가 너희 속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2024년도도 이사야서 43장 19절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와 계신 제3위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목적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냥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년 벽도 연초부터 여러분과 제가 금년도에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성령 충만하여 365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혼이 잘됨같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도 풍성케 하는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으며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냐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심령의 복, 육체의 복, 가정의 복, 사회적인 복, 나라와 민족의 복,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이미 주신 것을 믿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마귀의 회방을 이기시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베리아 등등 각 지역에서 낮과 밤으로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일에 주력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와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립니까? 성령 충만받기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을 감람산에서 500명이 들었는데 380명은 자기 일이 바빠서 다 흩어지고 120명만 말씀을 딱 잡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따라합시다.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 듣고 전혀 기도에 힘을 쓰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이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예수님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나를 다스리고 얼마 안 남은 공중에 권세 잡은 악마를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4절과 5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말씀하셨고 따라하세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여러분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 베드로와 바울처럼 공중의 권세하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문제가 많아도 그 문제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승리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들어 쓰시고 축복과 기적이 은혜와 기쁨과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승리의 2024년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으로 아멘합시다. 이미 주신 것을 믿고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 기간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하실 일을 네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일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여러분과 저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슬기로운 사도천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저가 계신 곳과 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금년도에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주님만 믿고 삽니다. 주님만 믿고 삽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 믿고 삽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한번 따라하세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허물과 죄악에서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 영적인 마귀를 제압해야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짓는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가리워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악을 이길 수 없는데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2024년대로도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한국교회 부흥을 회방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오살리 기도원의 30배, 60배, 100배로 양적, 영적인 부흥을 회방하는 귀신을 넉넉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한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군대 마귀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선교 행적을 통해서 로마서 7장과 8장 1절로 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도 2024년도도 집안에서 집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원수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통해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예수님을 세 번 유혹했던 것처럼 마귀가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2024년도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바울이 예고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와 사망의 법이 홍수처럼 밀려와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투 전쟁이나 아무리 지진이 기근이 크고 작은 문제가 자타 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늘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두 번째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소경 거지 바디베오가 눈이 감겼을 때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눈이 열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2024년도에 육적인 눈만 1.5, 1.0, 2.0으로 열려서 사물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주시해서 광야의 길로 사막의 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정보의 눈만 밟아가지고 세상 지식을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TV와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고 지식이 있어야 소원이 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지식을 다 우리 영혼 속에 함량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육적인 눈, 정보의 지식적인 해밝은 세상의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눈이 열려 4차원의 눈, 하나님의 눈, 신령한 눈, 믿음의 눈,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꿈을 주신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목표를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스스로 꾸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꿈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크고 작은 목표와 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목표와 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신년 벽두에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내 꿈과 내 희망을 통해서 이기와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저한 일이 무너지고 이 땅이 끊어져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도 바라봄의 법칙을 주시고 한때 두때 많은 때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외아저씨 라반과 약속한 대로 알록달록하고 아롱지고 점있는 짐승은 야곱의 짐승이 되기로 확정을 해놓고 짐승들이 물을 먹는
그 후에 병풍처럼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세워놓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태어나는 짐승마다 알록달록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짐승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심으로 한때 두때 많은 때를 거느리는 처자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 12월 30일이 돌아오기 전에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아침에 희망과 꿈을 주셔서 그 꿈이 현실로 다 이루어짐으로 그런 적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방면의 발전과 성숙을 통해서 새롭게 위상이 높아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복음화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북 통일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대한민국 교회가 된 것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몸에 병든 건 여러분 둘째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대성전에 와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전쟁이나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군사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거니와 마음의 즐거움은 비타민 공장이 마음에서 가동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의 지금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이 많이 계세요. 이 자리에. 왜? 문제를 통해서 자타 문제를 통해서 머리에 염려, 근심, 불안, 공포, 낙심, 절망,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조울증, 우울증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죽고 싶다. 그런 분이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목장 구름처럼 어둠이 마음에 짓깔려가지고 하나님은요 마음이 병든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기 정신 차리고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한번 크게 두 손 들고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할렐루야. 지금 아주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당하십니다. 나는 일을 많이 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요 훌쩍하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너희도 앉게 하리니 따라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희망을 가지시는 것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따라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심령이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몸에 있는요 병이 지금까지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안 된다는 병이 지금 치료받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오는 병자들을 모두 다 고쳐주신 예수님. 2024년도 1월 2일 6시 예배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에서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육신의 병을 하나님은 다 날려버리십니다. 불법 주차예요.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불필요한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붙어가지고 교회 와서 70% 이상은 병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에 절대로 심적으로 온 병은 낫지 않아요. 죄를 회개해놨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마귀를 쫓아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병이 쫓겨가지 병원에 가서 응급실부터 시작해서 일반 병실로 제가 아는 목사님도 혈당이 300인지 병원에 강동 병원에 입원했다고 쓰러졌다고 여러분 주에 오시는 그날까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6장 19절로 20절에 우리 몸은 마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음식도 적당히 잠도 적당히 물도 흡족하게 할렐루야 운동도 적당하게 지금 병들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나와서 감사해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몸과 마음을 드릴 때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 듣다가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오병이어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여 병과 귀신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성령의 불이 중요한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요구하겠느냐 이 불세례를 받기 전에 따라하세요. 답답해 따라해요. 숨 답답해.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답답하대요.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과 지혜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권능을 심리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분 내로 설교를 끝내고 한 20분 기도해야 돼요. 심령이 천국되고 몸에 오늘 말씀 듣다가 병과 귀신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옮기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병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고백할 때 내가 너의 연약을 짊어지고 병을 담당했도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는 크고 작은 자타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신년 벽두에 오살리 기도원에 달려왔어요. 어제는 막 이 성전이 꽉꽉 들어찼는데 할렐루야. 오늘부터 출근하니까 엄청나게 오늘 많이 오셨네. 할렐루야. 천군 천사가 막 꽉 들어차 있어요. 여러분 가져나온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갖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마스와의 전쟁의 환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의 환란, 기근의 환란, 지진의 환란, 우리의 자국 큰 나와 내 이웃의 문제의 환란에서 축복으로 바꿔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에베소서 5장 20절에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최자실 목사님은 항시 이곳에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야 감사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 예.
강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바다를 육지처럼 지나게 하시고 불꽃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따라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갖고 내 서원을 갖고 문제가 많아서 얻어 터져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오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과 자손과 가문과 범사를 위해서 2024년도 한 해는 새벽 기도로 1년 동안 오살리 기도원에 작정해서 자원해서 할렐루야 한 번도 빠짐없이 할렐루야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한번 해봐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요 여러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돈도 경제도 체력 똑같은 말이지만 다 준비되고 사람도 준비되고 은혜와 능력과 말씀도 준비되고 시편 23편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나와 내 영광을 위해서 연초부터 기도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되신 이영훈 목사님이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에 세 가지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까 비전과 꿈을 가져라.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새벽에 6시 예배 1년 동안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해 보세요. 그럼 시편 104편 29절로 34절 말씀에 야훼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야훼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감사와 찬양은 은혜와 능력과 말씀이 막 장마비와 같이 소나비와 같이 쏟아져서 내 이웃의 전갈과 뱀처럼 수치의 도구로 절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영광의 도구로 빛과 소금으로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신년 연초부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갖고 따라하세요. 환난 날에 남편을 불러라. 자식을 불러라. 마누라를 불러라. 할렐루야. 윤 대통령을 불러라. 할렐루야. 에이,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할렐루야. 누구를 불러요? 나와 이웃의 문제를 깔끔하게 100% 결제하시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가 아는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계속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양하며 그 다음에 그냥 앉으나 서나 일하면서도 주여 주여 주여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행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말고 행하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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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누가 해결하세요? 주님이. 주여 주여 안 하고 염려 근심으로 내가 사람 찾으면 누가 해결? 내가 해결해야 돼. 내게 해결하는 건 인간의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은 달라서 저 하늘이 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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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내 이웃의 환난을 축복으로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5장의 신년을 말씀하신 50년 만에 이스라엘의 신년이 오면 토지도 종도 빚도 다 탕감되고 회복이 됐던 것처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조용기 목사님 설교집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년이 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는 마귀와 죄와 악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물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심령 천국, 육신의 건강, 삶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내일 2부 예배 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해결해야 돼. 오늘 해결 안 되면 365일 여기 계셔. 그냥 가지 말고. 할렐루야. 에? 해결 안 되는데 가서 내가 돌아다닌다고 해결이 돼요? 여기서 응답해야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여 실어버니가 여인처럼 백부장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38선을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의 손이 딱 지켜서 아무리 ICBM이나 탄도 미사일로 사격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이 경기도 파주 할렐루야 서울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것입니다. 일본 미국을 통해서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북한을 막아줘야 돼요. 북한이 복음화돼야 돼요. 이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신년의 나팔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인 거예요.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2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7시 13분까지 주여 세 번 하고 성령 충만 주시라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